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보니까 제 안에 발명 열기가 막 후끈후끈 막 끓어오르네요. 아, 덥다 더워. 끓어오르는 열기를 식히던 그때. 더우시다고요? 열이 나신다고요? 따라오시죠.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데. 선생님, 아니, 잠시만요. 어이, 깜짝이야. 아니, 선생님, 이 부스는 뭐고, 또 이 안에서 이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MC정구를 반겨주는 의문의 인물. 이 장비는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이동형 선별진료소입니다. 워크스루라고 불리죠. 선별진료소요?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방호복을 껴입고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 무더운 날씨에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진단을 위해서 의료진은 간편한 복장, 방호복 입을 필요 없이 부스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기가 계속 부스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분위기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면 기존의 부스에 비해서 양압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안전하게 부스 안에서 검체 채취를 하실 수 있고요. 검사 기간이 10분 이내로 짧게 검체 채취가 가능합니다. 의료진은 방호복 없이 직접 부스 안으로 들어가 방호 글러브를 착용하고 피검사자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진단 후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한 소독 기능까지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2월 달에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좀 안전하게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의료진도 보고하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검사를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 워크스루 부스에 개발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덕분에 의료진과 피검사자 모두 한결 편안한 상태에서 진료가 가능해졌는데요. 기술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찾은 곳. 아니, 이 부스는 그때 봤던 건데 옆에 있는 이 부스는 크기도 모양도 다른데요. 뭐 좀 다른 기술이 들어간 건가요? 외형이 다른 두 개의 부스. 기념식 현장에서 봤던 양압 부스와 익숙한 듯 낯선 또 하나의 부스. 이 부스는 음압, 양압이 다 가능한 부스입니다. 음압, 양압이 뭔지 도저히 잘 모르겠거든요. 말로 설명드린 것보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피검사자가 외부에 있을 때는 의료진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스 안은 양압 상태가 됩니다. 양압 상태는 부스 내부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압력이 강한 겁니다. 즉, 글러브를 낀 의료진이 글러브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바이러스가 부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반대로 피검사자가 부스 안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기압은 반대가 되는데요. 음압이기 때문에 글러브는 부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양압 버튼을 누르면 부스 안쪽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바이러스의 내부 침투를 막고, 음압 버튼을 누르면 반대로 부스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을 막는 원리. 진료 현장 상황에 맞게 음양압 상태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바이러스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음압으로 한번 설정해 놓으시면 음압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양압으로 쓰실 경우에는 양압으로 계속 쓰시는 게 교차 감염의 위험이 없죠. 아, 이제 이해됐네.